약간 일렉트라 글라이드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좋은 차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우연히 또 이제 제차 정비하러 왔는데 일렉트라가 한대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딱 보면 이제 울트라죠. 탑박스도 그렇고 보면 이제 일렉트라 특유의 열리는 그런 장치도 없고 그리고 휠도 그렇고 싹다 갈려 있잖아요. 울트라 그 자체인데 이게 그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일렉트라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는 이 차가 일렉트라 그 브라차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거죠. 8,000km밖에 안된 일렉트라 글라이드 브라차입니다. 이거 이렇게 열어보면 두개 키도 두 발. 여기 12V 시각적 작업도 돼 있고 오디오도 작업 다돼 있고. 그래서 요거 일렉트라 글라이드거든요. 실제로 차는. 근데 울트라 리미티드로 완전 변신시켰다는 겁니다. 클러치도 보면은 텐션도 유지가 잘 되고 좋고. 원래는 이 거울이 없잖아요. 근데 신형으로 교체돼 있어가지고 계기판까지 다 깔끔하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좀잘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추가로 달거든요. 자리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달아서 하는데 얘는 원래 이게 있었을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거 페어링 구해서 달면서 이게 거울이 두 개가 돼버렸으니까 멋을 위해선 요거 떼버리셔도 되고 안전을 위해선 요거 이걸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울트라 풀 옵션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 이런 무릎 페어링까지 다돼 있어가지고 딱히 손댈 건 없습니다. 이런 발판도 할리 정품에 장착돼 있고 2인승으로 돼 있고 울트라 시트 싹돼 있고. 이 누가 봐도 일렉트라라고 안 믿을 정도의 풀 개조가 되어 있는 차입니다. 연식은 13년식이고 쓱 한번 둘러보자면 예전에 한번 제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신형이 아니라 이런 구형 스타일의 클래식한 브레이크 등과 깜빡이가 되어 있고요. 이런 액세서리들 다 크롬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 다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다 정품이에요? 정품이고 이거를? 팝업키. 예, 팝업키. 이거 원래 일렉트라는 그런 게 없잖아. 예. 울트라 리미티드로 개조돼 있기 때문에 울트라 리미티드하고 똑같은 거야. 아, 이거 걸쳐져서 돼 정품. 있구나. 아, 다 정품으로? 아예 그냥 울트라 거를 그냥 통째로 갖다가 통째로 다 이식했네. 시켜버린 거. 오디오랑 다 정품으로? 정품. 그 보링이 된 거예요? 엔진이 교체된 거예요? 엔진이 그대로 들어간 거지. 아, 그대로 탄, 그 정도 탄 엔진이 다 들어간 거? ECU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키로수가 메모리 됐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열선 다돼 있고. 우리 경찰 브라차를 울트라 리미티드로 변신된 거. 브라차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울트라에 돼 있는 차가 못 쓰는 차가 있어서 아, 울트라가 사정상 등록을 못 하는 아, 울트라가요? 울트라가. 아, 그럼 거기 있는 거 그냥 그냥 전부 그런 차 이식해서 인식해버린 거야. 그 아. 차를 사정상 등록을 할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그러면 두 대를 두 녹여서 대를 녹여서 한 대를 한 대로 만들고 그 만들어 차는 버렸네. 검사까지 다 받고 정식 등록된 정식. 할리 정품으로 아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 등록된 차. 차대 번호가 네. 할리에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 그렇지. 서류도. 그럼 이거랑 저기 있는 골딩이랑 둘 중에 하나 파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먼저 파는 거예요? 뭐, 둘다 할수 있으면 다 파는 거야. 원하면 울트라를 가져가든 골딩을 가져가든 아니, 뭐, 상관없다는 그거는 거죠. 연식이 18년식이에요? 19년. 19년. 지금 시세에 맞는 거죠? 그치. 얘는 싼 거지. 이게 18년 MT 있잖아. MT. 탑박스 없고, 뭐 네네네. 아니면 MT 투어. 네네. 걔네들이 얘네랑 중고차 가격이 같아. 그러면 그 가격에 이걸 살수 있네? 우리 유리나무 저기, 같으면 어떤 거 사겠어? 난 이거 사지. 그치, DCT인데. 예. 옵션도 기가막지하게 들어가 있지.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네일도 지금 예. 바르려고 주문해 놨어. 아니, 판다면서 뭐 주문해 놨어요? 이쁘게 해야지. 꽃단장. 여기. 이거 옵션이 엄청 옵션 많네요. 엄청난 거지. 그리고 앰프 들어가 있어. 앰프요? 여기. 자, 여기. 할리 앰프. 오. 4,000원. 4,000원짜리 하만카돈이네. 그럼 원래 하만카돈이지. 얘는 저기가 할리가 바뀌면서 락포드로 이제 넘어갔잖아. 원래 하만카돈 데크. 이거 하만카돈 거야. 얘가 하만카돈 거라고요? 얘가 이제 할리데이비슨 이게 하만카돈. 얘도 스피커 다
옵션. 자, 빨리 이거 울트라 원하는 사람들은 빨리 와서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것도 있고 여기 혼다 골드윙 DCT 모델도 있으니까 어차피 텐덤 하려면 얘 아니면 얘를 선택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 얼른 없어지기 전에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구매해 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픽업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또 정보가 또 있으면은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